네, 학교에서 올림포스 내신 대비로 부교재로 많이 쓰여집니다. 학교마다 수능 어날리시스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따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파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일단 앞에 있는 두 문제로 수능 어날리시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본문 1, 2, 3번 같은 거, 그리고 두 가지를 통합한 파일이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동영상 파일을 봤을 때 반드시 맞는지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올림포스 1인지 올림포스 2인지는 반드시 고민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1강의 첫 번째 문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Some people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막 사려고 한대요. 여기 나와 있는 on the verge of 그러면 뭐,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를 하나로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죠. Whereas others may never heard of it.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들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 글은 참 재미난 문법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나와 있는 some people과 others, still others. 자, 다시. 그렇죠? others, still others. others 구조들입니다. 여기도 others가 나와 있네요. 칠판을 좀더 넓게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고마운 대명사들의 조합입니다. 세상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일부들의 others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쭉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마지막 still others로 끝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빨강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some이에요. 두 번째가 파랑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더스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럴 때 스틸 아더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회색을 좋아한다든가 보라색을 좋아한다든가 핑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함됐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포인트로 중요한 거는 작문을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화살표의 위치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더스가 나온다는 점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글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물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but do not have any money.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당장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While others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물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re not yet interested.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Others may be interested. 다른 사람들은 또 관심이 있지만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물건에 대한 당장의 여기 나와 있는 at present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묶었습니다. 부사이기 때문이죠. 랜덤한 자리에 나온 부사잖아요. 그래서 at present를 없애면 do not have a need. 당장 이 순간엔 욕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건에 관심은 있지만 당장은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and so forth까지 묶어 놓겠습니다. 줄을 쫙 쳤는데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서 문장 사비로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죠. 한 내용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딱 사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갖고,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올림포스 강의를 여러분에게 5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안 비싸네. 그렇게 살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교를 가신 거예요. 대학교에 자녀를 대학에 보낸 엄마 아빠들한테 500원에 팔게요.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님은 그러네요. 싸게 싸니까 삽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필요가 없거든요. 혹은 제가 우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
어머님들께 막 파는 겁니다. 이거 어때요? 올림푸스 500원이라고요. 이 교재 조만간 되게 중요하고 내신 대비 거의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님 지금 이번 기회에 500원에 사세요. 그럼 그래요. 어머님은 그 어머님도 그러시겠죠. 어 그래요. 그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애가 지금 3살인데요.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어떤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구매력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Marketers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마케터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Be aware of 나왔고요. 그리고 be act at a proper time. 적절한 시간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Be prepared to act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시간에 행동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couple who 자, 관계 부사로 명사죠. 관계대명사로 who가 앞에 있는 커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첫 번째 집을 막 산 커플이에요. 방금 결혼하신 거죠. 이분은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시장에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To buy another large house.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한마디로 25평짜리 집을 샀는데 40평짜리 집을 사러 금방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알아보지 않을 것이다. But very well might be. 나중에는 5년이나 7년 정도 지나서 when, 관계부사 when으로 출발하는 문장 체크. 아마도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시작했어. 즉 아이를 낳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마 더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사겠지만 5년, 6년, 7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걸 기억해서 전화를 해보는 거죠. 5년, 6년, 7년 후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샀으면 요즘에 전화가 자주 오는 거죠. 왜? 전화번호 핸드폰 바꿀 때가 됐거든요. 자동차를 5년 전에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그 5년 전에 팔았던 고객들 명단 갖고 있다 5년 만에 전화해보는 거죠. 여보세요? 예, 김 사장님 새로 모델 나왔는데 지금 차 괜찮으시죠? 아 근데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아 김 사장님 정도면 에쿠스로 가셔야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와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관계대명사 후부터 하우스까지 묶었고요. 관계부사 when부터 money까지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서 무슨 격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선행사를 갖는다 하였으니 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명하는 거니까 a couple 이거를 선행사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장의 동사는 다음 줄에 나와 있는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당장은 시장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가 있지 못하냐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인 a couple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사는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문장은 마치 하나의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수식한다고.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형용사절이니까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또 다른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도 유명한 누굽니까?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when을 또 체크합시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부사라고 돼있지만 부사가 아니에요. 생김새가 부사죠. 실제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누구? 형용사절입니다. 시간이란 단어가 있네요. time. 그러니까 when이 붙은 거죠. 자, 시험에는 또 나오는 것들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별 같은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대명사는요 플러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산 문장이라고 불완전한 문장. 왜냐하면 여기 중에서 어떤 격이 있어.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 보면 후 딱 가리고 났을 때 have란 동사만 나왔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주격이구나. 아, 불완전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격과선행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뒷문장 플러스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또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저 좀 더 가서 start a family 다음에 or 보이세요? 세모 병렬이죠. 뒤에 are, 오호! 앞에 have 둘이 이렇게 연결. 그래서 병렬 구조까지 체크하면 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어드렸어요. 내신이니까요. 이 지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이쪽에 있는 내용은 많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강의 1번이었습니다.